다음은 정육면체 표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. 그럼 정육면체가 있다고 치고, 완전 정육면체가 되시. 자, 이등면 삼각형이다 라고 했을 때 이등면 삼각형은 어떻게 자르면 될까? 뭐 이런 식으로 자르면 되겠지. 꼭 나 왜 이렇게 뭐 어렵게 보려고 그러지? 여기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?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여기 변 길이만 같으면 되니까 이등면 삼각형 됐죠? 그 다음에 정사각형. 정사각형 뭐 어떻게 자르면 돼? 밑면의 평행이다? 옆면의 평행에 자르면 다 정사각형 나오겠죠. 사다리꼴은 어떻게 자를까? 사다리꼴은 이런 식으로 잘라봐요. 여기 변 길이 그 다음에 여기 변 길이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자르면 나올 수 있겠죠? 네 됐어요? 오씨 큰일 날 뻔했어 씨. 다시 올려보세요. 그 다음에 정우각형. 정우각형 정육각형부터 볼게요. 정육각형 예, 잠깐만 봐봐. 정육각형은요. 정육각형은요. 정육각형 되지 않아? 돼. 그러니까 정육 돼. 이거 어떻게? 이렇게. 근데 정육 되잖아. 이거 이해 이거 이해 이 그림 이해 가? 네. 네. 이렇게 표면으로 쭉 올리는 거? 네. 요 변 길이, 요 변 길이, 여기 변 길이, 여기 변 길이 잘 보면 각각 뭐 가운데 점들끼리만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쭉 올려봐. 정육각형 나올까 안 나올까? 나와요. 이 삼각형 하나의 빗변 길이니까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? 이거는 정육각형이 나올 수 있는데 정우각형은 안 나와. 네. 정우각형. 그 답은 정우각형이 안 나와서 답은 4번인데 정우각형이 안 나오는 거야. 오각형이 안 나오는 거야. 오각형은 나올 수 있어요. 그 오각형은 나올 수 있는 게 몇 번일까? 그게 1154번이에요. 1154번. 1154번.